칭찬의 기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칭찬이란 말을 저는 사실은 칭찬이란 말보다는 인정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정이라는 건 뭐냐? 아이가 바뀌었구나. 아이가 변했네. 이것을 아이에게 네가 변했다는 걸 엄마가 캐치했어. 네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걸 엄마가 알았어. 이것을 이런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바람직한 변화가 있을 때 그걸 알아차리면 인정이 되죠.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를 알아차렸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두 번째 시간에 야단치는 방법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머니들, 아버님들께서 제가 교직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이제 학부모총회 때 말씀드리면 적어도 한 분은 꼭 이런 분이 계세요. 아이 뭐 선생님 그거 다 알지만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을 하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왜 어머니들이 칭찬할 게 없느냐? 그거는 바로 칭찬의 기준, 인정의 기준을 못 찾기 때문입니다. 그냥 어떤 때는 엄마 친구 딸이 됐다. 어떨 때는 엄마 친구 아들 됐다. 이러시면 안 돼. 기준이 흔들흔들거리면 아이도 흔들흔들 하게 됩니다.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내 아이의 과거. 내 아이, 큰아이와 작은아이도 비교하지 마시고, 오로지 내 아이의 과거를 기준으로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 아이의 과거라고 두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담임을 할 때인데, 한 아이가 3월 첫날, 교실에 왔는데 조회 시간에 잠을 자고 있어요. 특이한 경우죠. 근데 보니까 귀에 이렇게 신권 동전, 10원짜리 동전만한 양쪽 귀가 구멍이 이렇게 뚫려서 진이 이렇게 고름이 흘러. 그러니까 겨울 방 내내 뭐 이렇게 귀걸이 하고 아마도 이제 그렇게 살았던가 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알게 됐는데. 이 녀석이 저하고 이제 친해지면서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오토바이 폭주하다가 새벽 2시쯤에 이제 성수대교 근처 고수부지에 다 모인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주 한 병하고 사이다 한병 칵테일에서 그거 쭉 먹고 집에 들어가서 잠깐 눈 붙이고 학교로 왔다. 그럼 이 아이가 공부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아버님이 그 학부모총회 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좀 특이 행동을 보였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버님이 이렇게 한 말씀을 한 부모님이 아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주시면 담임은 연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고 이 아이는 ADHD가 우려된다. 그 상담도 받았고 아버님이 애는 한 살고 아빠, 내가 못 돌아해요? 저 상담 안 받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가서 상담을 받으셨어요. 근데도 이제 아빠가 인내심이 생기신 거죠. 그 담임은 담임대로 뭐 자는데 뭐 다른 애들한테 피해는 안 주니까 그렇게 그냥 내버려 뒀는데 5월 어느 날 얘는 이제 그냥 1, 2, 3교시 주무시다가 허리 아프면 슬그머니 나가셔요. 그냥 저는 안전만 확인합니다. 애가 어디 있는지 정확한 위치만 파악하고 안전하다는 것만 확인하면 그냥 뭐 땡땡이지만 그냥 사고 제가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5월 어느 날이 아이가 엎드려 자는데 이 볼펜을 들고 자더라 이 말이에요. 얘가 그 당시 39명 중에 38등 했는데 38등, 39등이란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호 긋는 것조차도 안 한다는 뜻이에요. 한 번호만 걷어도 8등급, 7등급 나오더라고요. 근데 얘가 얼마나 안 했으면 그 8등급, 9등급 나오겠어요. 근데 얘가 볼펜을 들고 이거. 볼펜을 왜 들었지? 그 제가 저도 모르게 얘들아, 아무개가 볼펜 들고 잔다. 그랬더니 애들이 이건 뭐 1대4 건인가? 애들이 막 책상을 두드리는 거예요.
쟤가 왜 볼펜을 들고 자냐? 그러니까 애가 우리 반 애들이 막 그냥 막 볼펜 두들기 재밌어서 그거 웃으니까 애가 잠이 깼어요. 깨고서 작아애한테 야, 왜 그래? 그랬더니 작아애가 너 볼펜 들고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 시간에 얘가 잠을 안 자고 우리 반 애들을 1번부터 끝번까지 하나하나 뜯어봐. 얼굴을. 자. 어머니들도 이제 이 정도 되셔야 이제 세 번째, 3차 시에 이제 자, 이 아이는 왜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봤을까요? 헷갈리시죠? 저는 그 아이와 같이 살았잖아요. 그 아이는 그날 처음, 5월 그날 처음으로 내 주변에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걸 처음 본 거예요. 어머니, 이제 교사들이 막 이게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정도 읽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저는 그 당시에 한달 문자비가 15만 원 정도 나왔어요. 이런 아이들 돌보는 데는 부모와 짬짬이를 해야 되거든요. 엄마, 아빠 본인에게 엄마, 아빠 본인에게 세 사람에게 똑같은 문자를 보냈어요. 아무개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업 시간에 잠을 안 잤습니다.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이미 칭찬이라면 조금 낯간지럽고 인정, 변했잖아요. 변한 걸, 변했네?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보내고 그때 그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애가 또 수업에 참여하네요. 또 문자 보내죠. 아무개가 드디어 수행평가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중간고사 때 39명 중에 38등 했던 이 아이가 기말고사에 17등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긴 세월에 잠을 자고 겨울잠 자고 있었던 거죠. 근데 결국 부모님이 기다려주시고, 담임이 기다려주니까 애가 이렇게 달라지고, 이때부터 이제 공부에 시동이 걸립니다. 그러더니 지금 현재는 결혼도 하고, 컴퓨터공학과의 석박사과정에 국가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38등이면 뭘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그러나, 칭찬의 기준을 어디에 뒀기 때문에? 칭찬의 기준을 아이의 과거에 뒀기 때문에. 이 아이의 과거. 맨날 잠만 자던 애가 볼펜 들고 잤으면 이게 칭찬거리죠. 볼펜 들고 자던 애가 수업 시간에 안 자고 있었다면 칭찬거리죠. 그처럼 바로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둬라? 네, 과거에 두셔라. 합니다.